레플리칸 TV입니다.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게 되면 많이 많은 것 중에서 사이즈예요. 사이즈 질문이 많고, 리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축가를 선택을 할때그 사이즈를 본인의 사이즈를 타인에게 묻는 경향.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의 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 자신이고, 그 다음에 그 발의 축구화에 따라서, 브랜드에 따라서 약간 뭐 발볼이 좁다, 뭐 넓다, 이런 미세한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차이가 5mm 이상 크게 차이를 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가정을 하면, 대개 모든 브랜드들은 늘 자기들이 신는 사이즈들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뭐 예를 들면 베이퍼는 뭐 260을 신는데, X는 뭐 265를 신고, 아슬레타는 255를 신고, 미즈노 네오는 265를 신는데, 이런 식의 다양한 사이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원인을 뭐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안 가죠. 왜냐면, 저는 2021년 20회에 나온 모든 축구화가 255입니다. 미즈노 네오, 뭐 베타, 3, 그 다음에 뭐, 아슬레타, A005, C3, 그 다음에 GT,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또뭐 TM49, 엘리트, AGHG, 뭐 퀴랄 베이프 14, FGAG, 아식스 엑스플라이 프로, 야스다 리가레스터, 그 다음에 엄브로 악셀레타만 260인가? 그 다음에 컨케이브 프로 뭐또 뭐가 있죠? 제가 구입한 게뭐 그런 모든 제품이 다 255예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어떤 분들이 왜 사이즈와 관련해서 그렇게 본인의 사이즈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제 뭐 굳이 얘기의 원인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어떤 제품의 신발이 본인의 족형과 잘안 맞아서 사이즈를, 소위 말하는 업, 사이즈 업을 하면 사이즈 다운이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분들은 표현하는 걸로 반 업, 반 다운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축구에서는 반 사이즈 다운이나 반 사이즈 업이라는 게 없죠. 한 사이즈가 업이 되거나 하는 거고.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이즈를 갔다, 지금까지. 그러면 되게 혼란스럽죠. 어떤 제품이 자기가 어떤 게잘 맞느냐. 근데, 네오 265에 뭐, 아까도 말씀했듯이, 아슬레타는 255에, 어떤 제품은 뭐, 255, 어떤 260, 265, 이렇게, 여러 제품들마다 사이즈가 달랐다. 그 경우에는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게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족형에 그 제품들이 다잘 맞아서 핏감이 완벽했냐 하는 문제를 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정사이즈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정사이즈를 기준으로 리뷰를 하면서 사이즈 반다운, 뭐, 아니면 뭐 반업,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틀렸고, 사이즈, 말씀드렸듯이 사이즈는 반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2.5mm 단위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몬도 포인트 기준으로는 전부 5mm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하면서 본인들의 사이즈를 선택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리뷰한테 물어봐요. 뭐를 신어야 될까? 자기는 뭐는 265 신고, 뭐는 270 신고, 뭐265 신고, 뭐 신어야 될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죠? 알 수가 없죠. 왜알 수가 없냐? 본인이 원하는 핏감이 어떤 건지도 알 수가 없고, 본인의 족형이 어떤 건지도 알 수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라스트 형태가 어떤 건지도 알 수가 없고, 본인이 쭉 사용을 해왔던 제품들의 사이즈의 평균치들이 어떤 건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제품을 신었을 때, 그런 제품들을 신었을 때 만족도가 어땠는지도 알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저랑은 발 사이즈 크기 뭐 족형이 다 다르니까, 아무리 저한테 사이즈에 관련된 질문을 하셔도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해답을.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다는 게 대부분 보면, 사이즈 관련해가지고는 남의 얘기를 듣지 말라. 본인이 제일 잘알 수밖에 없는 거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일반적으로 사이즈 업다운이라는 얘기들이 너무 흔하게 유통이 되고 있고 그것들이 아무 검증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뭘 멋있는데 뭘 다운해서 가야 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전부 사이즈가 다 똑같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사이즈가 좀 안 맞는 것도 있냐? 사이즈가 잘 안 맞으면 아예 안 사죠. 그게 대표적인 게 푸마 제품들이 제 발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아예 안 사는 건데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상태로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사이즈를 이제 애를 먹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축구화를 신을 때는 어떻게 신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또 따라와요. 어떻게 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딱 맞게 신는 게 맞느냐, 5mm 크게 가는 게 맞느냐, 10mm 크게 맞는가. 이것도 굉장히 넌센스인 게 사람의 발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 발가락이 네 개 발가락이 수평에 가깝게 평평한 사람 길이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발가락이 제일 길고 어떤 사람은 그 첫 번째 발가락이 제일 길어요. 그러면 축구화의 앞끝에 닿는 부분이 전체가 다 닿을 것이냐 엄지발가락에 닿느냐 두 번째 발가락에 닿느냐 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발가락이 신발 끝에 이렇게 닿으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은 끝에 안 닿겠죠. 그럼 앞이 남게 돼요. 여기는 닿지만 저처럼 만약에 이게 두 번째 발가락이 닿는 구조다 그러면 두 번째 발가락은 닿는데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길이 편차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신발 앞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남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눌러보면 그러니까 촉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기준을 뭘로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고민인 거죠. 근데 본인의 촉형이 어떠냐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더라도 신발을 신어보고 그거를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 이 신발은 나에게 맞다 안 맞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질문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댓글을 다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면 수많은 지인들까지도 본인의 사이즈를 남에게 물어봐요. 신어보면 간단한데 해외에서 들어오니까 모르고 있으면 뭐 사이즈를 잘 모르니까 모르면 그게 잘못되지 않냐. 물론 그런 위험성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내 나오는 것들은 같은 제품에 스토어 타임만 다르다 그러면 국내 제품 신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귀찮아하고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 국내 나온 걸 인터넷밖에 안 파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되죠. 주문했다가 안 맞으면 배송료 돌려보내고 하면 배송료 아깝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하면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어차피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질문을 던질수록 답이 하나의 수치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수치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255를 신을까 260을 신을까 물어보면 결국에는 어떤 두 가지 사이즈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 거니까 보통은 어느 하나로 가라고 몰빵으로 나오는 경우보다는 각 개인의 체험이 다 다르고 촉형이 다르기 때문에 255로 가세요나 260으로 가세요 하는 두 가지 답이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조사를 하면 할수록 두 개로 나눠진다 이거죠. 그럼 결국 그 물어본 사람은 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남에게 물어봐서 사이즈를 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우선은 그 다음에 앞길이를 얼만큼 남기느냐 하는 것도 기본으로 잘못된 거. 왜 그러냐? 우리가 신고 있는 다른 신발은 아마추어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선수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 제품은 나이키에서 판매용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라 그 샘플로 만든 제품입니다. 샘플로 일반적인 나스에서. 근데 만약에 이 제품이 호날두가 신는 제품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흔히 알듯이 선수들 중에서도 최고 스타급 플레이어 선수들은 완전 커스터마이징 신발을 제공을 받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많은 무슨 수제 축구, 핸드메이드, 핸드크라프트. 핸드크라프트는 아니고 핸드메이드라고 수제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이 개인의 특정한 발 크기를 재서 신발을 만들어줘요. 그죠? 근데 일반 커스터마이징과 이제 선수들이 받은 축구화를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받을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를 보면 내가 어떤 사이즈를 신느냐 하는 게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축구화를 신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보통 커스터마이징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개인의 발에 맞춰주죠. 근데 개인의 발에 맞춰준다는 뜻은 뭐냐? 개인의 발의 이 형태를 그대로 나무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게 라스트예요, 목형.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뭐 그 브랜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나이키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적인 절차는 이렇죠. 뭐 그 말랑말랑한 뭐 저기 그 석고 반죽 같은 데다가 발을 집어넣고 발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발을 집어넣은 형태에 이렇게 빼면 그 이제 발 형태 들어가서 속고가 눌러지기 때문에 형태가 남죠. 그러면 거기다가 뭐 다른 몰드 타입으로 어떤 거를 부어서 기본적인 성형틀을 만들고 그 성형틀을 기초로 해서 나무로 만드는 이제 라스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다듬어서 호날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선수한테 신발을 줘서 그 기준으로 그 라스트에다가 그대로 이 가죽을 그 라스트에 뒤집어서 이 저기 뭐죠? 그 하는 거를 라스팅이라 그럽니다. 라스팅 작업을 거치고 나서 이제 이 아웃솔을 붙여서 뭐 해서 이제 선수한테 지급을 하면 선수들이 피드백을 줘요. 어느 부분을 조금 메꿔달라, 어느 조금 넓혀달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구입하는 건 5mm도 아니죠. 5mm도 아닌데 선수들이 신는 신발들은 1mm 단위로 만들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 축구화를 만들 때 선수들이 신을 때는 라스트를 직접 발의 속고 모양을 만들어서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신발을 제작을 할 때 그 선수의 발의 크기에 정확히 맞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발의 어떤 부위를 5mm 남긴다든지 10mm 남긴다든지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발의 형태에 딱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발의 가죽을 재단을 할 때 라스트를 어떤 특정 라스트가 있으면 그 라스트 기준으로 디테일들을 다 만들어서 선수한테 줘서 선수들의 사이즈를 1mm 단위로 해서 만들어서 제조하는데 그 1mm 단위로 조정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선수가 신었을 때 이 축구화가 1mm 이내의 오차내로 다 맞도록 모든 부분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길이를 5mm, 10mm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만약에 우리가 길이를 5mm, 10mm 남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라스트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선수는 발에 안 맞게 신는 거니까. 그러니까 축구화를 신을 때 그럼 왜 그렇게 신느냐? 이 축구화라는 경기의 특성, 다시 말하면 신발을 신고 공을 차고 극한 운동하면서 벗겨지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자기 발에 잘 맞게 불편한 점이 딱 맞아야 된다, 기준. 그러니까 퍼펙트 핏, 다시 말하면 딱 맞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길이상, 뭐 발볼뿐만 아니라 길이상으로도 완벽하게 자신의 발의 형태에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신발을 구입해서 공급을 봐서 신을 때 길이 방향이든 볼 방향이든 남는 공간이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부분을 남기고자 하면 라스트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수제화를 만드는 제조 과정들 이런 걸 보시면 되게 발의 크기를 딱 그리거나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 맞게 재단을 해서 그 발 크기에 맞게 제작을 하는 게 수제 신발들의 기본 특징이에요. 발을 그렸기 때문에 발을 그린 다음에 굳이 앞에 5mm, 10mm를 남길 이유가 없죠. 축구화는 더 그렇다는 겁니다. 축구화는. 다른 제품들 마찬가지로. 왜냐면 신고 공을 쳐야 되는데 볼 컨택에 있어서 어떤 공간이 남거나 하게 되면 발의 앞뒤로 흔들림, 예를 들어 5mm, 10mm를 남게 하면 발의 앞뒤에 흔들림이 생기거나 움직임이 생기거나 불필요한 홀드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면 축구화를 신을 때 앞쪽 5mm 남기는 게 정상이다. 아니면 10mm 남기는 게 이상적이다. 하는 논쟁들은 다 무의미한 논쟁들이에요. 의미 없는 얘기들이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신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냥 기성품을 우리 일반인들처럼 5mm 크게도 신고 10mm 크게도 신고 그러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발에 딱 맞게 신발이 양말처럼 우리가 삭스핏 같은 것들은 브랜드들이 안 좋아하는 이유
스노우 핏, 삭스 핏, 뭐 글러브 핏 이런 용어들이 지향하는 점들이 뭐냐? 그리고 어퍼 소재들도 그렇게 개발되는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는 발과 신발 사이에 어떠한 공간도 허용치 않도록 딱 맞도록. 그게 대표적인 게 고스티드에서 말하는 베이킹 핏이죠.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 다시 말하면 신발 신었을 때 아무런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한 소재. 그러니까 발이 어떤 식으로 밀착을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신는가를 보며 그 다음에 가장 비싼 축구화가 어떤 형태이냐, 가장 이상적인 축구화가 어떤 이상적으로 신을 수 있는 축구화가 어떤 형태냐, 그게 개인의 발의 맞춤 형식이다. 그러면 그 맞춤 형식에서는 본인의 길이에서 5mm가 남거나 10mm가 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 기성화를 신는 입장에서 어떠냐? 본인의 발을 딱 재서, 많은 분들이 재니까 실제로 253mm니 뭐 200 뭐 발볼이 뭐 9에서 9점 몇이니 10점 몇이니 뭐 이런 얘기는 안 돼요. 저는 전혀 몰라요. 신어보고 길이랑 맞고 발볼이 맞으면 신는 거고, 신었는데 길이는 맞는데 발볼이 너무 타이트하거나 발볼은 맞는데 길이가 길면 안 신어요. 구입 자체를 안 해요. 신을 용으로는 수집용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살지 몰라도. 그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발 길이를 딱 쟀는데 실제 본인의 길이가 263이다. 그럼 얼마를 신어야 되냐? 265를 신는 거예요. 270을 신는 게 아니라. 왜? 70을 신으면 7mm 차이가 나니까. 근데 263인데 265를 신으면 2mm 차인데 2mm 차는 양말로 조정해서 핏 자체를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길이는 그렇게 맞췄는데 볼이 안 맞다. 그래서 못 신겠다. 그러면 그 신발을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안 신고. 제일 지금 문제는 뭐냐? 본인이 263이고 265를 신어야 되는데 265로 신다 보면 발볼이 어떤 건 너무 타이트하다. 발볼이 넓어서. 그러니까 한 치수 크게 간다는 거죠. 그렇게 크게 가면 실질적으로 5mm 이상이야. 5mm가 남는 게 아니라 263에서 200, 263이 270으로 가면 7mm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 7cm 차이가 발의 어느 부분에 걸쳐서 7cm 공간이 남는다 하는 걸 체크를 해보면 결국에는 발의 홀드성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 딱 맞게 신으면 발끝이 부딪히지 않냐? 원래 축구는 발이 고통받는 스포츠예요. 발이 고통받는. 왜냐? 발을 무언가로 때리는 거니까. 뭐 글러브를 끼고 우리가 복싱을 한다는데 이종격 투기 선수들이 주먹을 쓰거나 발로 상대를 때리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를 가격하는데 내 주먹이나 내 발이나 이런 것들의 충격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안 느끼도록 덜 느끼도록 단련을 하는 게 훈련의 과정이잖아요. 축구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발을 단련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 충격을 덜하지만 실제로 경기를 하고 나면 발에는 다양한 형태의 충격이 가해져서 발의 피로가 쌓이죠. 그러니까 딱 맞게 신는다는 개념은 어쨌거나 자기 발을 쟀을 때 그것보다 한 치수보다 큰 사이즈. 그러니까 내가 발이 252다. 250이다. 그러면 250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왜냐면 5mm 단위로 나오니까. 내가 발이 263이다. 그러면 265로 신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한 치수 더 갔다. 그러면 일단 커졌다는 것이고. 만약에 발 길이를 맞췄는데 볼이 안 맞다. 그럼 신으면 안 되는 축구한 거죠. 기본적으로. 볼이 맞는데 길이를 희생시키거나. 길이 때문에 발볼을 희생시키거나. 어떤 경우에도 본인들이 그 축구화를 통해서 완벽한 만족감. 다시 말하면 자신의 발에 잘 맞는 축구화를 신었을 때 느끼는 만족도와 서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결코 자신의 발에 잘 맞는 축구화와 대비를 했을 때 동일한 아니면 그 이상의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고민을 안 하냐? 많은 사람들이 그 축구화가 내 발에 잘 맞을지 안 맞을지를 고민을 하는 이유에 앞서서 그 신발의 형태나 구조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잘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을 하는데 길이와 발볼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한다고 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발볼은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발볼을 맞출 수 있는 구조의 신발을 신으면 되고 그 다음에 길이상으로 일단 맞춘 다음에 발볼을 체크했는데 발볼 때문에 못 신는다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 내가 신고 싶은 모델을 꼭 신고 싶은데 뭐를 사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본인은 전혀 모르고. 많은 리뷰어들 이 제품은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꼭 신어보세요. 그러면 사고 싶다 이거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발볼이 너무 좁다. 이 제품 보시면 실제로 좁죠. 좁으니까 사이즈를 제 사이즈를 신어서는 안 된다. 정사이즈를 신어서는. 그러니까 보통 나이키를 내가 255를 신는 사람 정사이즈 신으면 안 된다. 그럼 얼마 신어야 되느냐. 255나 255를 보통 신는 사람한테는 260을 신어 265를 신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슬림에서 발볼이 결국 안 맞는 신발을 255에서는 원래 잘 맞아야 되는데 발볼이 안 맞아서 260을 신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큰 신발을 신는 거야 된다. 이거 길이상으로.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축구화를 내가 5mm나 10mm 크게 신었다. 그러면 공간이 앞에 이만큼 남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발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움직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축구화를 안 신어야 되는 건데 불구하고 굳이 내가 신겠다고 하니까 사이즈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발 길이가 대개 252 정도 된다. 근데 어떤 신발이 특수하게 좀 작게 나왔다. 어떤 브랜드가. 아니면 조금 구조적으로 특이한 경우 때문에 좀 크게 나왔다. 그런 경우는 아예 없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30년 동안 축구화 사이즈를 구입한 거를 다 통틀면 코파 문데알 245 초기에 그 다음에 일부 제품 미즈노의 뭐 아니면 나이키의 2000년 제품들 2000년 중반 이후에 나온 제품들이 260을 제외하면 거의 수백 켤레 제품들이 다 255예요. 왜냐? 그냥 255가 제 발에 잘 맞아요. 제가 실제 발길을 재면 되게 한 252? 오른발 정도, 그 다음에 왼발이 한 253 정도 되니까 거기서 고의 가장 근사한 사이즈 위에서 그것보다 작은 건 어차피 못 신게 되니까 다이트에서 그 기준으로 바로 위에 있는 사이즈만 선택하면 크게 문제가 없더라 이거죠. 대부분이. 물론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사이즈가. 그러나 어쨌든 그 기준에 들어오면 대개 제가 신는 제품들이 천연 캥거루 가죽 이런 걸 만들어 되어 있어서 성형성도 높고 하기 때문에 발을 신었을 때 타이트하게만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으면서 자연적으로 가죽의 신축성을 이용을 해서 신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에 잘 맞는 성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실제 사용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이즈는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선수들이 딱 맞게 다 신으니까 축구화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이 대부분의 스파이크들이 커스터마이징이 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 개인의 발 길이나 볼에 정확히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볼도 볼이지만 길이에 맞춘다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즈는 길이로만 나오니까 255, 265, 272 전부 다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단위로 가늠을 해서 내 발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는 방법은 내가 255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에 가장 가까운 사이즈 255나 아니면 260을 가면 되는 거죠. 251이다 그럼 250보다는 어쨌든 내가 발이 크니까 그럼 250으로 가면 되는 거. 그러면 신발과 개인의 발 차이가 오차가 줄어드는데 그게 어떤 원리냐 실제 선수들이 커스터마이징해서 신는 원리라 이거예요. 선수들은 1mm 단위로 맞춰주니까 그 1mm 단위로 맞춘다는 얘기는 1mm 이상의 공간의 여유와 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수가 특별한 요구에서 여기를 조금 더 길게 해달라 하는 요구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대개는 딱 정해진 라스트를 만드는 이유 호날두의 라스트 나무 목행이 나이키의 비치 몬테벨루나의 비치가 되어 있고 아디다스의 샤인펠트의 예를 들면 메시의 신발 라스트가 만들어져 있어서 어떤 신발이든지 새로운 신발이 나오면 기존 메시 신발의 그 어퍼를 재단한 규격에 따라서 재단을 해서 라스팅해서 신발을 메시한테만 주면 기본적으로 길이나 볼에 대한 것들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mm 단위로 실제 프로 선수들 중에 하이클래스, 탑클래스에서 완전 커스터마이징을 받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커스터마이징 받는다는 거는 본인의 발에 가장 이상적으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사이즈가 길이나 발볼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 그 점을 기초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이즈를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돼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1mm 단위로 공급 못 받기 때문에 5mm 단위로 공급받는다고 치면
자신의 실제 발 길이의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한 고개 가장 근사한 위쪽에서 윗단계에서 가장 근사한 사이즈만 선택하면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작아서 멋있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써 너무 멋있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쭉 본 사실들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5mm 크거나 10mm 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디다는 거예요. 예민하지 않고 생각보다. 그렇게 신을 필요가 없는데 딱 맞게 신으면 딱 맞게 신었을 때 감각이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제품들을 잘 선택을 하면 되는데 굳이 본인의 라스트 족형 이게 맞지 않는 신발을 신기 위해서 억지로 사이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고민을. 길이를 맞춰서 뭐 볼을 못 맞추거나 볼을 못 맞추고 길이를 맞추는 상 그런 거면 말씀드렸지만 전혀 구입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젊은 친구들이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누가 신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발이 나오면 그 제품을 신어야 된다 이거죠. 그 제품을 신는데 매장에 가서 신어봤는데 발볼이 자기가 원래 신던 아디다스 제품이 있는데 그걸 250불을 달라고 해서 신었는데 길이는 많은데 발볼이 너무 타이트해. 그래서 작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떤 신발은. 그러면 사이즈를 한 치수 크게 달라. 그러면 발볼이 맞겠죠. 근데 발볼이 여기서 길이가 길어져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는다. 과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왜냐면 예전 뭐 베이퍼 하더라 어쨌든 이 오픈텅이라 되니까 상관없지만 이런 축가들 대부분들은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길이를 한번 못 맞춘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본인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축구화를 많이 신어보면 많이 신어볼수록 축구화를 고르는 눈은 생기고 사이즈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축구화에 욕심을 내면서 자꾸 사면서도 본인의 발에 가장 이상적을 잘 맞아떨어지고 편하다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 시도를 해보긴 하지만 늘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저희 리뷰가 예를 들면 아스레타다, C3다, 뭐 TM4, 뭐 9A, 엘리트다 이런 것들을 AG 이런 것들을 뭐 홍보하면서 홍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 중에서 그 제품들에 대한 핏감들을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구입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만족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불만족스러운 사람의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아무래도 만족한 사람이 더 많고 그러한 입소문이 타고 가면서 결국에는 그 제품들이 인기가 끌었겠죠.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되냐. 구조적으로 많은 사람의 발에 잘 맞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발을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화를 구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특히 아마추어들은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뭐 호날두가 신고 새로 나온 멋진 축구화가 있는데 그걸 안 사는 거 그 다음에 참는다. 그냥 나는 뭐 키카를 신는다 아니면 뭐 아디다스 코파문자를 신는다. 그러기 쉽지는 않죠. 보통 쉽지는 않지만 내가 수집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실용적 차원 실제 사용을 하면서 그 축구화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굳이 발에 맞지도 않는 제품을 억지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신을 이유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신어야 된다 그러면 사이즈를 정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최고 레벨에서 가장 발에 잘 맞는 사람들이 그 공급받는 축구화의 제작 기준이 바로 1mm도 아니고 그게 어떤 부분에서도 축구하는 공간을 남기지 않는다 는 측면에서 신발이 제작이 돼 선수들한테 공급되는 거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5mm, 10mm 크게 가는 것들을 사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단지 내가 그 축구화를 한번 신어봤다는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경기력에 도움이 준다든지 아니면 발이 편하다든지 하는 것들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축구화 선택이 사이즈 선택을 많은 분들이 왜 고민을 하느냐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대강 자기들이 늘 신는 사이즈에서 어떤 브랜드인지 기본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않고 만약 달라졌다고 해서 신어봤는데 제가 그 사진에 커뮤니티 올려드린 예를 들면 울트라 같은 경우가 여기 딱 누르면 거의 10mm 이상이 앞쪽에 남죠. 발볼은 맞는데 10mm가 남아. 그래서
이게 너무 길게 남으니까 그럼 내가 사이즈를 내려야 되지 않냐, 다운해야 되지 않냐. 다운을 하면 여기를 조금 줄일 수는 있는데, 5mm 아니니까 5mm만 줄어드는데 여지 남긴 하겠죠. 그러나 여기가 너무 타이트해지니까 결국 멋있는 축구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축구화는 어떤 형태로든 수집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공간들, 그러니까 제가 딱 그 발가락 부분에 멍이 많이 들고 해서 뭐 발톱 상태도 좋지 않고 하지만 이유는 기본적으로 앞쪽 공간을 안 남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섯 발가락 중에서 네 개, 세 개, 네 개 이상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신발 끝에 잘 와닿아 있는 형태.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적인 형태예요. 왜냐하면 그게 완전 커스터마이징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족형과 그 다음에 신발의 모양, 라스트가 서로 달라서 그게 그러한 공간에서 많이 남는 부분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안 사면 된다는 거예요. 안 사면. 그런 축구화들은. 왜냐? 신어봤자 결국 자신의 발에 잘 안 맞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구화 사이즈로 고민을 하지 마시라. 왜냐? 신어보면 대부분은 다 알고 있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안 신어보더라도 본인의 길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개 신발을 그보다 가까운 윗사이즈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오차가 날 확률이 맥스 5mm예요. 맥스 5mm. 왜냐? 250을 신는 사람이 아무리 크게 신어봐야 255면 되는 거고, 실제 251mm인 발을 갖고 있는 사람은 255를 신으면 되는 거고, 255mm의 발을 갖고 있는 사람은 255를 신으면 되는 거고, 253mm의 발을 갖고 있는 사람은 255를 신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점점점 본인의 실제 발 족형, 길이와 그 다음에 신발의 사이의 공간이 가장 이상적으로 맞아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발볼이 안 맞다 그러면 그 제품은 실용, 실착에서는 불합격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신는 축구화들 대부분이 어쨌거나 앞뒤 길이가 거의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계속 축구화를 신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소재가 뭐고 구조가 어떤 거냐 이런 것만 보고 축구화를 구입한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 뭐 1, 2년 동안 신어서 제가 뭐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좋은 착화감을 얻었던 제품들이 대개 보면 어쨌든 아슬레타든지 뭐 C3라든지 아니면 뭐 TM4 그 엘리트라든지 뭐 엑스플라이라든지 뭐 네오라든지 이런 제품들인 거죠. 소재를 보면 기본 캥거루 가죽이고 그 다음에 어퍼 소재 자체가 주는 신축성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볼에 제한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오픈턴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런 신발만 찾으면 되고 근데 거기에 만약에 맞춰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해당 제품의 스터드 타입을 내가 운동하는 그라운드 환경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우리가 보고 있는 유명 스타들 중에서 최고의 스타들 그래서 완전 커스터마이징 신발을 제공받는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라스트를 제작을 해서 그 라스트에 맞게 신발을 제작한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라스트를 제작하는 이유는 본인의 실제 발 크기에 가장 근접한 형태의 어퍼 크기로 재단이 되고 아웃솔도 재단이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신발이 제작이 돼서 선수들이 불편함이 없고 자연스러운 삭스 핏, 뭐 글로브 핏, 스노우 핏, 뭐 퍼펙트 핏 이런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원에 맞게 가장 근접한 형태의 축구화로 신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니까 일반인들도 자기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윗단계로만 가면 사실은 크게 사이즈를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거는 발볼인데 발볼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발볼을 맞출 수 없다 그러면 그 제품은 구입하지 마시라 실착력으로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이즈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브랜드가 뭐 사이즈가 적게 나왔다, 뭐 크게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흔히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은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발의 족형이 그 본인이 평가한 제품과의 라스트와의 편차 문제, 사이즈, 길이나 뭐 볼의 형태에서 여러 가지 편차 문제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제라고 하는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지는 수제 축구화, 커스터마이징 축구화의 제작 방법. 제작 과정들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사이즈를 신느냐 하는 거는 너무나 명확하다. 자명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사이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정사이즈니 뭐 다운이니 뭐 하는 얘기를 뭐 얘기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걸쳐서 사이즈 관련된 문제들은 저도 그러고 우리 후님도 반복해서 리뷰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문제들을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게다가 그거를 남에게 특히 물어볼 필요가 없다. 내 발의 크기를 제일 잘 알고 내 발의 형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니까, 내가 신어볼 수 없는 축구화를 굳이 살 필요도 없고, 몸을 하면서. 그리고 브랜드 축구화들이라는 게 대개 사이즈가 급격하게 매 사이즈마다 변경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봐야 기본 5mm 차다. 그러니까 5mm 차는 보통의 사이즈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의 평균적 사이즈가 거의 브랜드마다 정해져 있다. 저처럼 255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어떤 제품은 255로 사면 되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가 않고 내가 사이즈가 들쭉날쭉하다 그런 분들이 고민인데,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사이즈에 가장 근접한 윗사이즈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신었는데 발볼이 너무 타서 안 맞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신지 마시고 반품을 하고, 구입하지 말고 본인의 발에 잘 맞는 제품을 찾아라.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영상 보시고, 사이즈로 사실은 크게 고민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본인의 잘 맞는, 본인의 발에 잘 맞는 축구화를 선택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